사실 뭐 개인적인 영광도 있겠지만 또 팀의 승리까지 이끌어 네. 지면은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또 퍼펙트 기록이죠. 오, 예. 축구 동료 성공입니다. 서한솔 선수도 지금 이렇게 앞돌리기 초구 공략했던 제가 모습이 좀 기억이 났는데 오늘은 상당히 좋은 또 스트로크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좀 실패했던 장면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옆돌리기. 조금 네 회전량이 끝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 너무 가볍게 지금 네, 시도가 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각도가 짧아졌죠. 네, 코너 쪽을 조금 더 확실하게 돌려내는 네, 그런 스피드에서 살짝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자, 일목적구 처리 잘해주고 좋습니다. 득점 성공. 1대1. 확실하게 포쿠션으로 단식에서 임종 선수 2승. 네. 네. 아주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2대1. PBA 지금 팀리그를 뛰는 선수 중에 자, 시즌 중반에 이렇게 선수들 트레이드 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강재현 선수와 임정 선수인데 팀을 바꾸고 난 이후에 좋은 성적이 나오면 정말 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짧은 쪽으로. 네, 키스 나지 않고 득점됩니다. 득점까지 연결되면서 연속 득점 성공 3대 1. 마지막, 네, 이 지점에서 키스. 네, 상당히 위험하게 빠졌는데. 빠져나가니까 이제 득점이 기본적인 배치지만 지금 이 배치도 정확도가 필요한 자 네, 좋습니다. 이대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멀리 있는 공은 회전량 사용보다는 오로지 이제 두께 그리고 스피드까지 맞춰주는 팀 배합까지. 그러면 또 네, 팀리그의 또 네. 방침에 조금 부합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우선 세트 네,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제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구 팬분들이 더 다양한 경기와 또 경기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팀 간의 석차를 뭐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또 만들어낸 방식도 보이고요. 네. 임정숙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스코어 4대 2. 팀 리그도 올해로 이제 계속해서 횟수가 이제 연차가 조금 쌓이다 보니까 더욱더 재밌어지는 방식이 생기고 있고 변화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씩 더욱더 선수들도 보강이 되고 좋은 성적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팀리그. 자, 짧은 쪽으로 좋습니다. 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임정숙의 연속 득점.
지금 이 비껴치기는 원쿠션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네, 상황인데, 회전량을 살려주면서도 코너 쪽으로, 네, 너무 잘 보내놨어요. 정확한 공략이었습니다. 뒤돌리기. 자, 포쿠션이죠? 좀 길어져 보이기도 하는데. 오, 맞춰냈습니다. 연속 3득점. 이제 6대 2. 충분히 회전량 살려주면서 마지막 포쿠션 이후에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회전, 전달이 끝까지 잘 됐습니다. 가볍게 끌어줘야 돼요. 출발과 동시에 자 감탄사가 나왔죠? 네,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멋진 샷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이제 7대2. 백민주 선수가 계속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네. 점수는 임종 선수가 다 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분위기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오, 네. 키스 잘 피하면서 이렇게 5연속 득점, 그리고 세트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임종 선수의 또 이런 뭔가 경기 외적인 또 운들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또 나오는 득점들. 임종 선수가 또 저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네. 실력도 있어야 경기 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무리 짓는 점수. 되돌리는 샷인데 너무 두꺼운 두께. 키스가 네. 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양팀 모두 소강 상태였던 그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이번 6이닝 경기였죠. 네. 아주 어려운 각도예요. 지금 파란 공을 먼저 맞추는 시도인데, 파란 공이 맞아도 득점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낮은 확률에 도전을 해봤는데, 일단은 성공하진 못했고요. 자, 이제 백민주 선수의 마무리가 자, 필요한 시점인데 너무 오래 세트가 지속이 돼도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죠. 흐름을 끊어주려면 확실하게 완벽한 또 세트 승리로 이어져야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민주 선수가 마지막 행점을 마무리해주면서 백민주 임정수 복식 부가 여자 복식 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